새 학기를 앞두고 충북교육청이 전체 2,300여 명 규모의 교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교사 수백 명 감축과 인적 쇄신 속에 특정 인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교육청의 이번 인사에 따른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는 교사 정원이 330여 명이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올해부터 3년간 충북의 교사를 천여 명 줄이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청은 한시적 기간제 교사 채용, 교과 전담 교사 조정 등으로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기초학력 전담 교사 의무 배치 또는 이걸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맞춤형 교육 정책을 펴기 위해서라도 교원 수를 줄인다는 것,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또 시군 교육장 5명과 직속기관장 6명, 장학관과 장학사 120여 명이 자리를 옮기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윤건영 교육감의 임기 첫 공보관이 6개월 만에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단재교육연수원장으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단재교육연수원장은 수사와 감사로 이달 말 퇴직이 보류돼 평교사로 전직됐습니다. 또 교장 자격이 있는 기관장과 장학관 상당수가 교감으로 발령나 사실상 강등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청은 현장 경험을 키우도록 한 조치로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본청 교육국장은 학교 현장에 교장 교감 경력이 없는 인사를 임명해 잡음이 큽니다. 현장 경험이 그런 부족한 면이 있는데 직접적인 교육 활동보다 자체적인 걸 아우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청의 이번 인사는 다음 달 1일자로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